안나가 읽어주는 정광진 교수가 풀이한 우리말 속뜻 금강경 제1분 법회가 열린 2년 이와 같이 저 안안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스급 고독원에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비심을 마치고는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제2분 수보리 법을 청함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어깨에 걸치고 오른발 무릎은 바닥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을 표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여러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모든 보살을 잘 당부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하면 바른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삿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수보리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여 맡겼노라. 그대는 잘 살펴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노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하면 마땅히 바른 마음은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고 삿된 마음은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어다. 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꺼이 잘 듣겠사옵나이다. 제3분 대승의 바른 의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삿된 마음을 마땅히 이렇게 항복받을지니라. 온갖 무리의 모든 중생들 이를테면 알에서 나는 생명, 태에서 나는 생명, 습기에서 나는 생명, 탈바꿈으로 나는 생명, 모습이 있는 생명, 모습이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생명, 이 모든 생명들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여 모두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끝도 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멸도하겠지만 실로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만을 생각하는 망상,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망상,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망상, 나는 오래 산다는 망상을 지니고 있으면 정녕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4분
집착이 없는 보시.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관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는 것을 말하며 소리, 향기, 입맛, 촉감, 관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떠한 모습에도 머물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어떤 모습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의 복덕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리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그 사이와 상하, 그 모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 복덕 역시 그와 같아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할지니라. 제5분 열의 참된 모습.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모습으로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겉모습으로는 열애를 알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겉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읊어주셨습니다. 무릇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온갖 모습이 정녕 모습이 아님을 알면 즉시 열애를 알게 되리라. 제6분 올바른 믿음 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이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뒤 2500년 뒤에도 계를 받아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고 이 문장과 이 글귀를 보고 능히 믿음을 내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리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온갖 성근을 다 심었으므로 이 문장이나 이 글귀를 듣거나 혹은 한 번의 염송으로도 맑은 믿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든 중생은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중생들은 더 이상 자기만 생각하는 아상, 자기와 남을 차별하는 인상, 자기를 중생이라 여기는 중생상, 자기는 오래 산다는 수자상, 이런 네 가지 망상이 없을 것이며
실체라 여기는 망상도 없을 것이며 또한 실체를 부정하는 망상도 없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망상을 가지게 되면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게 되느니라. 만약 실체라 여기는 망상을 가지게 되어도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실체를 부정하는 망상을 가져도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실체를 긍정하지도 말 것이며 실체를 부정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늘상 이런 말을 하였노라. 그대 비구들은 알지어다. 내가 말한 실체는 강을 건넌 다음에야 버려야 하는 뗏목과 같은 것이니라. 실체도 버려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실체가 아닌 것이랴. 제7분 얻을 바 하나 없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내가 말한 어떤 실체가 있더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속뜻을 이해하기로는 어떤 특정 실체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떤 특정 실체가 있어서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실체는 모두 취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체가 아니며 실체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자와 성인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실체로 삼았기 때문에 범부와 차별이 나옵니다. 제8분 깨달음 여기에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금은보화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과연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은 복덕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거나 혹은 사국의 등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의 복이 앞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은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령 부처의 깨달음이란 본성이 아니니라. 제9분 하나도 집착 말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이란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성인의 주위에 든다고 이름하지만 실로 어디에 들어간 바가 없사오며 모양이나 소리나 향기나 입맛이나 촉감이나 관념의 경지에도 들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이란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천상에 한 번 갔다 왔다고 이름하지만 실로 갔다 온 적이 없으며 그 이름이 사다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이란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인간 세계에 다시 오지 아니한다고 이름하지만 실로 오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 이름이 아나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아라한이란 이름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하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 그대는 다툼이 없는 삼매의 경지를 얻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세존께서 수보리야말로 아란나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수보리는 실로 그런 수행을 한 바가 없사오며 이름이 수보리일 따름이며 아란나 수행을 즐길 뿐이옵나이다. 제10분 불국토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전생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실로 어떤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정녕 장엄이란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응당 어떤 모양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나 향기나 입맛이나 촉감이나 관념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야 할지니라. 마땅히
어떤 것에도 머무른 바 없는 본연의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 만큼 크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몸집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의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11분. 없음에 복이 낫다. 수보리야,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 그 수만큼 겐지스강이 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수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은 과연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여러 겐지스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그 모래알의 수는 더 말할 나위 없겠나이다.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을 그대에게 알려주겠노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겐지스강 모래알만큼 많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금은보화로 보시한다면 그가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 가운데 일부 혹은 사구계 등이라도 받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의 복덕이 앞사람의 복덕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제12분. 가르침 존중하라. 또한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전 전체 혹은 사구계 등이라도 말하라. 마땅히 알지어다. 그러한 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그리고 아수라까지도 모두 응당 공양하기를 마치 불탑이나 사원이 있는 곳같이 하리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전체를 능히 받들어 독송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노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성취는 최상이자 가장 희유한 깨달음이로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부처가 있고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 같이 되리라. 제13분. 참되게 받들어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라. 그대들이여, 마땅히 이 이름으로 받들지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정령 반야바라밀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실체를 말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 그것이 많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먼지, 내가 말하는 그것은 먼지란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먼지일 따름이니라. 내가 말하는 세계는 세계라는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2 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알 수 있겠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32 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 가지 모습은 곧 실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32 가지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일부 혹은 사구개 등이라도 받들거나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의 복이 훨씬 더 많으리라. 제14분 집착을 떠난 평온.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속뜻을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희우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경전입니다. 제가 옛적부터 터득한 해안으로 보건대 이처럼 오묘한 경전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마땅히 알겠나이다.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이란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이름하여 말씀하실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전을 믿어 풀이하여 받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나타나 이 경전을 듣고 믿어 풀이하여 받든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는 아상, 나와 남을 차별하는 인상,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중생상, 나는 오래 산다는 수자상, 이런 네 가지 망상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오면 아상은 곧 실상이 아니며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도 곧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망상을 버려야 정녕 부처라 이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하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 참으로 희유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제일 바라밀은 정녕 제일 바라밀이란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인욕 바람일, 내가 말하는 그것은 인욕 바람일이란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 바람일일 뿐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를테면 내가 전생의 가라왕에 의하여 몸이 베이고 찢기던 그때 나는 나만을 생각하는 망상이 없었고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망상이 없었고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망상이 없었고 나는 오래 산다는 망상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닌 옛적 몸이 마디마디 찢겨질 그때 마냥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망상,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망상,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망상, 나는 오래 산다는 망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화를 내고 원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또 전생을 돌이켜보니 500세대 동안 인욕 선인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세상에 있을 때 나만을 생각하는 망상이 없었고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망상이 없었고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망상이 없었고 나는 오래 산다는 망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망상에서 벗어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해야 하느니라. 응당 어떤 모양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입맛, 촉감, 관념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며 그 어떤 것에도 머무름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할지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보살은 응당 마음을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응당 위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정령 실상이 아니니라. 또 말하노니 일체의 모든 중생이 정령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나는 참다운 말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하며 진여의 말을 하며 속이는 말은 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은 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얻은 깨달음, 그 깨달음은 알찬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어떤 관념에 머물며 보시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어떤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밝은 눈이 있고 햇살도 밝게 비쳐서 온갖 물체를 다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들어 독송한다면 열애인 내가 부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다 보나니 그들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리라. 제15분 금강경 지닌 공덕.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 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겐지스 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도 겐지스 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 억겁 동안 이렇게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어김이 없으면 그의 복덕이 앞사람을 훨씬 능가하거늘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에게 해설해주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노라. 수보리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은 상상할 수도 없고 무게를 달거나 양을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여래는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들어 독송하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해설해 준다면 여래는 그런 사람을 다 알며 그런 사람을 다 보나니 그들 모두는 양을 헤아릴 수 없고 무게를 달 수 없고 끝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여래의 안욕다리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짊어지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나만을 생각하는 고집, 나와 남을 차별하는 고집,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고집, 나는 오래 산다는 고집에 사로잡히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워도 남에게 해설해 줄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느 곳에나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그리고 아수라까지도 반드시 공양하게 될지니라. 마땅히 알라. 그곳은 바로 탑이 되고 모두가 반드시 공경하고 예를 갖추어 주위를 돌고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제16분 업장을 맑게 하라.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받들어 독송하다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의 죄업으로는 응당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연등 부처님 뵙기 이전에 이미 804천만억 나유타의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 뵙고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기를 한 분도 빠뜨리거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다음 세상에 능히 이 경을 받들어 독송하여 얻는 공덕에 비하면 내가 모든 부처를 공양해서 얻은 공덕은 그것의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 혹은 그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그에게 미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이 다음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누가 이 경을 받들어 독성함으로써 얻을 공덕을 내가 일일이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할 것이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속뜻은 불가사의하고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할 것이다. 제17분 무화를 통달하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하면 바른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삿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할지니라.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하겠노라. 일체 중생의 멸도를 마쳤으나 실로 멸도를 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도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만을 생각하는 망상,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망상, 나는 중생이라 여기는 망상, 나는 오래 산다는 망상이 있으면 정령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까닭이 뭔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전생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속뜻을 제가 풀이해보자면, 세존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하도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실체가 있어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이런 수기를 나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같을 여자를 써서 나를 여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모든 실체가 다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다 라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란다. 수보리야, 내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은
그 가운데 알찬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모든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이다. 수부리야, 이른바 모든 깨달음이란 것은 정령 모든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깨달음이라 이름하였을 뿐이니라. 수부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집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부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어떤 사람의 몸집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큰 몸이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였을 따름입니다. 수부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만약 내가 반드시 무량 중생을 멸도하리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야, 실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보살이라 이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모든 실체는 나도 없으며 남도 없으며 중생도 없으며 목숨도 없다. 수부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한다면 그를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령 장엄이란 실상이 아니라 그것을 장엄이라 이름하였을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나는 없다는 무아의 실체를 통달한다면 내가 진정한 보살이라 이름하겠노라. 제18분 하나로 같이 보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예로 들어서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그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의 수, 그 모래알의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만큼 불세계가 있다면 과연 많다고 하겠느냐? 대단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가지가지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온갖 마음은 모두 마음이란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까닭이 뭔가 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19분 세상을 두루 밝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그런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그런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어떤 실상을 갖추고 있다면 내가 말하기를 얻는 복덕이 많다라고 하지 않으렴만, 복덕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 제20분 모양과 모습 버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잘 갖춘 몸매로 알 수 있겠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잘 갖춘 몸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갖춘 몸매라고 하신 것은 정녕 잘 갖춘 몸매가 아니라 이름이 잘 갖춘 몸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습을 고루 잘 갖춘 것으로 열애를 알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고루 잘 갖춘 모습으로는 응당 열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모습을 잘 갖추었다 라고 하신 것은 정녕 잘 갖춘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을 잘 갖추었다 라고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21분 말이 다가 아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내가 마땅히 깨달음을 말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깨달음을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하는 말을 능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깨달음을 말한다는 것은 말할 만한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음을 말한다 라고 이름하였을 따름이니라. 그때 지혜가 뛰어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잠옷 많은 중생들이 이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그것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제22분 얻을 진리도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하도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하여
적은 깨달음조차 얻은 것이 없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였을 뿐이니라. 제23분 깨끗한 선행하라. 또한 수보리야,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있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는 일념으로 일체의 훌륭한 깨달음을 수행하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수보리야, 이른바 훌륭한 깨달음, 내가 말하는 그것은 정녕 훌륭한 깨달음이란 실체가 아니라 이름이 훌륭한 깨달음일 따름이니라. 제24분 최상의 복과 지혜. 수보리야, 만약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미산, 그 산만큼 커다란 금은 보화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보시에 쓴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 밀경 혹은 사국의 등을 받들어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앞사람의 복덕은 이 사람의 백분의 일이나 백천만 억분의 일도 되지 아니하며 혹은 그 어떤 숫자에 비유하더라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제25분 교화는 끝이 없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여래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중생이 있어 내가 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약 중생이 있어서 내가 제도한다면 여래인 내가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에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녕 내가 있다는 뜻이 아님에도 범부들이 내가 있다라고 여길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 내가 말하는 그것은 정녕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이니라. 제26분 법신은 모습 아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옵니다. 32가지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2가지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다면 전륜 성황도 여래이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의 속뜻을 알고 보니 응당 32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삿된기를 가나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제27분 끊어도 끊임 없다.
수보리야, 그대는 혹시 여래께서 32가지 모습을 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가? 수보리야, 여래께서 32가지 모습을 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대가 혹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온갖 실체가 다 끊어져 없어졌다 라고 여긴다면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실체에 대하여 끊어져 없어졌다는 망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8분 탐해도 헛일이다. 수부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보시했으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모든 실체에 자기가 없는 무아를 알고 인정하여 체득하면 이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의 보살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옵나이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아니한다. 그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였느니라. 제29분 위엄이 그윽하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같을 여자와 올래자를 써서 여래라고 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곳도 없고 또한 어디로 가는 곳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것 같다는 뜻으로 여래라 이름하였을 따름이니라. 제30분 하나로 합친 모습.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빻아서 먼지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먼지가 과연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그 먼지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는 실로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지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도 정령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일 것입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정령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고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고 이름하였을 따름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는 것은 정령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단지
범부들이 그것에 탐착할 뿐이니라. 제31분. 고집을 내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나라는 고집, 남이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목숨에 대한 고집을 말씀하시더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속뜻을 알았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속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고집, 남이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목숨이라는 고집은 정령 나라는 고집, 남이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목숨이라는 고집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라는 고집, 남이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목숨이라는 고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실체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실체라 여기는 망상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실체라 여기는 망상이라고 내가 말한 것은 정령 실체라 여기는 망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실체라 여기는 망상일 따름이니라. 제32분. 응화신 헛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한 아승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보시에 쓰더라도 만약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누가 보살의 바른 마음을 일으켜 이 경전 전체를 지니거나 혹은 사국의 등을 받들어 독송하여 남에게 쉽게 풀이해 준다면 그가 지은 복덕이 앞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남에게 쉽게 풀이해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떠한 모습에도 사로잡히지 말 것이며 언제 어디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이와 같기 때문이니라.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체는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같도다. 이슬 같으며 번개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마치시자 장로수보리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까지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광진 교수가 불의한 우리말 속뜻 금강경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